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침에 부활절 아침 새벽에도 와서 찬양해 주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치세요. 네, 오늘 부활절 새벽에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 서론으로 잡겠습니다. 너무나도 복음 결론 나고 나서 이 말씀을 부활 생각할 적에 또 다른 의미가 막 깊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5절에 보면 공의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렸다. 주님 부활할 적에 연합된 줄 믿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 보니까요, 이야, 이 복음 결론.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올리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끝났다. 왜 이걸 못 믿었을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동산에서 바로 믿었거든요. 바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뭐 더 이상 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훈련받은 그런 사도들하고 같이 안 다녔어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한 3년 동안에 내리고 바로 전도 들어갔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옛사람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완전히 이제 살아났지요. 그래서 완전히 끝났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에 보면 이제 끝났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 보라, 이전 것은 지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요 생각 못하면 자꾸 걸려듭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 창세기 3장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도 하고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고 말이야 하나님 떠나고 그런 고생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 연합할 적에 우리 인생은 완전 딴 사람입니다. 껍데기는 똑같지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딴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딴 사람이냐? 내가 우리 집사람을 괴롭힌데 그것조차도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 딴 사람 됐어요. 이제 딴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주인이라. 내가 여기 살지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보라 이전 것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도 아니고 내 목회 주인도 아니고 사업의 주인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엮어가며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사업을 주님이 하신다 보십시오. 그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지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뭘 말합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참 저는 이 말씀이요. 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 빼앗았잖아요. 우리의 삶을. 당신이 다 책임지고 엮어 나가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 사는 것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당신 하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당신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부활절 메시지 보면서 야 그렇구나. 새롭게 와닿는 거 있죠. 나 끝났다. 내가 주인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이제 나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거는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부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바로 나의 이런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는데 부활의 주님을 배웠는데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말도 안 되지요. 아직도 의심한 사람. 그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엮어가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래 말이야. 자, 첫째 모습은 뭡니까? 첫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지요. 뭐 이게 전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을 그랬죠. 그러면서 두 번째, 지금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나고 그분이 지금 현재 가 있는 곳이 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우편에 앉으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굉장하지요. 이제 세 번째. 그분은 마지막으로 만물을 복종시킬, 만물을 복종시킬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복종되어야 되잖아요. 아직 안 되더라 그랬거든요. 이제 이 일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 66권은 이걸 말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고기가 물 속에 안 들어가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창조 원리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아야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쏟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언약했죠. 선악과 손대지 마라. 이게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영원히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면서 에덴의 축복을 했습니다. 에덴이죠. 정말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을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복을 쏟아줘가지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 우리 현주소는 지금 에덴이 있고 에덴의 살찌게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려면 절대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인간을 대표하는 그 아담이 사단에게 속했잖아요.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아, 이게 완전히 사탄 뱀에게 속했죠. 그러니까 뭐 사단이 속해가지고 선악과 먹거나 보암직도 먹음직했다 그랬냐.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왔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죽어요. 살 도리가 없습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결국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다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왔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이걸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 자식이 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이간시키고 말이에요. 불리하게 하고 싸움 붙이는 것. 이 세 가지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떠났죠. 떠나려 나니까 더 무서운 사건은 이제 이놈이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놈이 이제 자꾸만 우상 숭배하는 거죠. 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가 다 걱정해야 돼. 농사 지어야 되지. 가정 걱정해야 되지. 온갖 망가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 정신병이 왔죠. 우상성인의 귀신도 들려버렸어요. 육신 괜찮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이게 자꾸 문제가 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은요 병이 옵니다. 병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병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은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내세가 있죠. 피할 길 없잖아요. 뭐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다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 아십니까? 지금 뭐 정치하고 뭐 떵떵스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자기만 가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장 20장 뭡니까? 이렇게 그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허감이 놔두겠습니까? 그 자식들도 다 듣고 갑니다. 오늘 인간의 불행이 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엮어 가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모르지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뭐 교회 다니도요 이 복음 모르면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나중에 온갖 병에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참 인간들이 노력 안 해봤습니까? 인간이 몸부림쳤어요. 종교생활 하면 될까?
내가 선행을 하면 될까? 뭐 내가 말이야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결국은 예수님이 그래도 일을 하셨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이렇게 만나는 길, 제사의 선지자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지요. 제사장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 죄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으신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19장 30절이죠.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19장 30절에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 결론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이런 데 걸려들면 아직 결론은 안 났잖아요. 뭐 깨달았지요. 예수 영접을 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진짜 결론 난 사람은요, 이거 다 끝났습니다. 완전 끝났습니다. 끝나고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해방된 겁니다. 완전히 끝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지요? 이제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이게 믿어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오. 믿을 적에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나는 계시록 그 3장 20절의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노니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요, 로마서 8장이 완전 모든 것에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진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운명팔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들어야 됩니까? 내 형제간이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부모가 아직도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동네 사람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번에 일본 갔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나 일본에 그 집회 갔더니만 렘넌트죠. 야,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일본 달라졌습니다. 일본에는요 우상을 얼마나 섬깁니까?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포들이 일본에 사는 교포들이 많았대요. 그러고 목사들도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목사들이 많았대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대요. 지금 일본 목사들이 더 많아지고 또 실제로 일본에 지금 렘넌트나 일본 사람들이 더 예수 많이 믿는대요. 할렐루야. 야, 이거 봐요. 막 우리 막 마음이 막 와, 그렇다. 일본 이제 일본 현지인 목사 일하고 일본 현지인들이 막 살아서 역사하면 이제 이 복음을 살리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어봤어.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단에서 떠나가니까 못 온대요. 왜? 와봐도 소용없대요. 그들은 와서 이 복음 말 안 한대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인간이 왜 그래 됐느냐? 우상적인 이렇게 됐다. 이래서 우상 섬기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간다. 그러니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뭐 앞으로 우리 일본이 말이 세계 복음화에 아주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일본은요, 사람 나만 내가 이런 말을 내지만은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못된 인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면 하면 안 됐죠. 세계를 다 돌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 가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장사 잘 돼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런데요.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장사를 한대요. 그런데 중국은 안 그래요. 중국은요, 여기 만약에 중국 사람이요, 전체가 도와준대요. 야, 나 그걸 보고. 사촌 농산 배 아프다는 말이 맞는 모양이야.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로 지금 정치가 물고 떨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를 그래도 정치할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또 상대방을 또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하야해야 된다고. 이런 나라 없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김성 목사 기도했잖아요. 정말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자, 저는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기에 사탄이 걸려들면요, 복음 결론 나타나요. 복음 결론 나는 사탄이 공격 못 합니다. 제 상관없습니다. 복음 결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만나니까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게 복음 결론이에요. 불신앙이 없어요. 불신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30년 복음 속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미국을 위시해서 또 뭐래요? 영국까지나 다음 주에 영국 가고 지금 세계를 다 돕니다. 저 실제로 저 뭐 브라질까지 가죠. 가도 없어요. 이런 복음 전하는 이 다락방에서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없고 나라에서 와도 이런 걸 못 전합니다. 이걸 깨닫고 이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갈 수 있는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무슨 말 하거든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고. 해외를 안 가봐서 그래요. 해외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참 점잖아요. 내가 물었어요. 일본에 혹시 일본 다른 일본 교단에서 다락방 요가는 없대요. 요가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랬어요. 정말로 이 복음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다른 거는 다 1등인데요. 공항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 없어요. 세상에 일본 가는데요, 그 공항에 빠져나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팽팽팽합니다. 음식도 그렇지요, 뭐 하는 것도 그렇지요. 다른 건 잘하는데 제일로 못하는 게 정치예요. 정치가 꽁지예요. 이 정치가 꽁지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이랬으면 죽어납니다. 우리가 힘 얻어가지고 이런 말이야 자꾸 사단의 역사 이간시키고 말이지 분쟁하는 이런 악한 영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어요?
불신자 가겠어요? 못합니다. 자, 또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그분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보좌 우편에 가 있습니다. 그분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이니까. 또 기울을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나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보좌 우편은 능력의 자리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여기서 여겨집니다. 우리를 그냥 끝내고 그냥 가만히 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아르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이지 제사장으로서 말이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잘 누려야 돼요.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왕입니다. 왕이죠.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르키는 선지자입니다. 사람 미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 빛의 경제, 만 가지 은혜를 갖다 여기서 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역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 여기는요, 장래일, 미래일을 다 알려줍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보좌 우편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그 피바른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바라봤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다 왔잖아요.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축복의 기업이 이 어디입니까? 이제 하늘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 보좌입니다. 자, 지금 이 참왕이 거느리는요 천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천만 천사에 천만 천사. 히브리서 12장 22절 천만 천사가 있어요. 천만 천사. 군대가 미국이란 말이죠. 저 중국 군대가 소용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는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불과 바람입니다. 태워버리고 날라버립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저는 저녁에 기도할 때 이거 꼭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되신 그때요. 지금 이 시간 천사를 보내서 저 북한이 흩든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천사도 줬어요. 히브리서 말이지 1장 14절에 우리 천사가 있다니까요. 에이고 목사님 있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도 수종 들고 우리를 수종 들은 천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뭐 자꾸 이런 데다가 이전에 말이에요. 세상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지금도 막 그 유튜브나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완전히 뺏기고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끝난 사람입니다. 이미 나왔잖아요. 이제는 영존세계 들어와 있잖아요. 장래일 어디서 결정됩니까? 장래일은 지금 다른 데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보좌에서 결정됩니다. 내 운명도 어디서 결정됩니까? 보좌에서 결정되잖아요. 미래를 다른 게 없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합의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죠. 새복에는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적에 여러분이 믿음과 합하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말씀하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복음 결론 나서 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뭐 저는 이 세 가지가 사실화 됐지요. 복음 결론 났지요. 저는 내가 주인 아니지요. 1년 반부터 예수 믿고 1년 반부터 나는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다른 일 안 했습니다.
주일밖에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복음의 결론이 사실이 되지요. 참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예, 저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제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십니까? 야, 세보, 가 기도해라. 퇴근 시간에 9시 기도. 이 두 가지를요, 지속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벽 못 나올 땐 집에서 꼭 하고, 9시는 뭐 시간 나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계속했는데, 이걸 하는데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내가 행복하고 좋으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은혜 없는 시간 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쪽이 좋았거든요. 옛날에 여기 맛을 봤거든요. 각인됐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손해보는 거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참 하나님이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뭐 하늘에 거, 우리는 하늘에 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는요, 뭐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만가지 은혜와 돈이 여기서 다인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요. 내 부탁입니다. 내가 자꾸 자랑할 것 같아서 안 되는데요. 돈은요, 천지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놨습니다. 왜 안 씁니까? 그죠? 왜 안 씁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쓰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제가 사실은 아우스거 할 적에 제가 그래도 동국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제 헌금 그 상태를 보니까, 이야, 손장로님이 2천만 원 했더라고요. 그 나 보니까 1,400밖에 안 했어요. 나 700밖에 안 했더라고요. 와, 역시 산업선교 회장이 제일 많이 하네. 이걸 느꼈잖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또 700만 원 또 합니다. 뭐 합니까? 헌당헌금 합니다. 제가 이달에 지금 1,400원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제 자신 생각도 이상할 정도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1년 후부터 돈에 대한 항상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줘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왜 들풀도 입히고 고마이 공주의 가마이도 모이는데 왜 그 가마이마도 못합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요, 복음 결론 나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쓰시기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와 축복이 얻으러 정말 보좌 오피는 제사장을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장사가 아닙니다. 전부 축복이 여기서 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AI 시대가 왔는데 직장 떨어지죠.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을 맛이고,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결혼도 못하지요. 지금 이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지금요, 기업이 막 무너지고 있고요. 옛날 IMF부터 못지않게 지금요, 큰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멘. 여기는 흉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당신을 착용하고 믿는 자에게는 더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더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거기 보면요, 11장 히브리 때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축복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히브리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더 우리 축복이 그때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막 축복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집사람 분들 그래요. 여보, 감사밖에 없어. 이 나이에 내가 목회하고 있다는 건 흉내도 못 낸다.
어느 정도 제가 일정이 빡빡합니까? 자, 미국 갔다 왔지요. 갔다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우리 순회 선교했지요. 수원. 또 이번 주에 일본 갔다 왔지요. 다음 주에 또 미국, 영국 갑니다. 사람 몸이 살아남겠습니까? 생각 봤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뭐 1년에 한 12달 중에서 10달은 제가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힘이고 미국을 가야 할 이유가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돈 없습니까? 빚을 내요. 미국, 저 우리 수원 말입니다. 저 뭐니까 우리 이번에 제주 아닙니까? 제주 지금 캠프 갑니다. 빚내가 가세요. 빚내가 가면 하나님 갚아줘요. 전도하러 생명 살리러 가는데 어찌 하나님 그냥 있겠습니까? 한 분은 오일성 집사가 그때 재정을 맡았는데 목사님 이 상반기에 벌써 빚이 한 2, 3천 됐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났나 하니까 목사님 이 돈이 빚을 진 이유가 그때 유 목사 따라 우리 교육자들 제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 내가 그랬어.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좋다. 주를 위해서 사는 빚은 아무 상관없어. 두고 봐라고 연말에 가보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깨끗이 끝났지요.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써요. 써요. 써면 주십니다. 넘치도록. 자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봐야 되겠죠. 만물을 복종시킵니다. 이제 우리 일입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가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갔어. 뭐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장이 완전히 허감이 덮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탄파입니다. 갔어. 하지 말고 제자 차려라. 제자 차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제주도 가는 게 제자 찾습니다. 제주도에 제자를 찾아야 그 제주의 허감이 무너집니다. 제주도에 가서 제자를 찾아야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업무를 꺾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 치유해줘라. 사람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현장 가봐요.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병들었잖아요. 병들어가지고 귀신 성기고 있잖아요. 병들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병들어가지고 온갖 문제가 오고 병이 오잖아요. 또 지금 결국은 귀신 들려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귀신 그저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이죠. 1장 1절 4절 지금 성공자들이 죽을 때입니다. 남한테 말은 못하고 네피림에 도움 받고 있죠. 그러니 더 충만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모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하늘 근세 땅의 근세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겠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구? 전도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지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완전히 허감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왔을 적에 나 절해봐라 세상 영광을 넣게 주겠다. 사단이가. 이거 참 무서워요. 완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짓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간 시키고 있어요.
참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들은요, 전염대에 속해가지고 이것도 합니다. 완전히 우상 기신파입니다. 그러면서 또 틀림없이 여기에 바알의 물을 끓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습니다. 이 7천 제자 차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요나 시몬의 복이 있다. 이걸 알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결국은 뭡니까? 제자 찾는 겁니다. 요번 순회 캠프도요, 제자는, 제자가 절대 망됩니다. 이 제자만 찾으면 그게 제자 중심으로 다락방이 되고 또 그 제자 중심으로 그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허감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렇게 그 중국 현장에, 좀 뭡니까? 그 제주도 현장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보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캠프를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캠프에 가서 열매 맺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캠프 현장에 가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갖다 대니까 사람이 막 살아나고 병이 치유가 되지요. 막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장 거기 보면요, 25절에서 29절, 가시경병, 각종 병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혈증 여지를 위시해서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부탁입니다. 제가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병하고 나온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약한 나를 친히 담아 병을 내가 짊어지겠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대속물이에요. 성김을 긍휼하여 대속물로 왔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10장 45절에 대속물이요, 그 병은 주님 겁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병하고 자꾸 씨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유명한 말이지, 암 치유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이 자기가 암이 걸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자기 치유 잘하니까 또 암 고침 받았어요. 그 또 이제 또 암이 걸릴 뻔했어요. 기가 막히지요. 유명한 의사입니다. 암 전문가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 안 되겠더래요. 그래 타협을 했대요. 안 보고, 야, 네가 그렇게 좋나? 그럼 내가 같이 살자. 그러면서 내가 싫거든 나가라. 그렇게 암 스트레스 안 주니까 나하고 안 들어오더래요. 그 암 나술라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암이 스트레스 받는 모양이야.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다 나가라 해야 돼요. 그죠? 저는 그래요. 뭐 병을 무시해 보니까 뭐 병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아, 저만큼 지금 병원에 많이 다니고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요. 뭐 내가 아닌데, 내가 주님이 주인인데 말이지, 내가 뭐 걱정할 거 있나? 죽을 병이 있어도 나사라도 살리는데 뭐 하나님 살리겠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병에 대해서 무시해 버립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뭐 이렇게 했습니까? 원하는 자들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네요. 아멘입니까? 우리 보고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고치라 그랬습니다. 물론 병원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믿음 속에서 끝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병만 말고 다른 사람도 고쳐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안수에서 기도해 주셔서 16절 20절이에요.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기도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안 나갑니까? 왜 귀신이 우리한테 안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법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우리가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에 상관없는 것은
저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믿음 충만이거든요. 오늘 병원 물러가는 거죠. 인도받기에서 축원합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을 살지만은 뭐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교는 병을 내가 무시해버려요. 아니야, 안 죽어, 괜찮아. 왜냐, 확신을 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병마이가 도망가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해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불신앙에 빠지가 맨날 불신앙했잖아요.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동북교는 이제는 복음 결론 나면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찾고 교회 세우고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공이 합니다. 여러분 참 전도서 1장 2절에 소로몬만큼 전도 성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소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다니까. 다 헛됩니다. 돈 많이 가지 마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냈어야 되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뭡니까?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뭘 줬습니까? 복음을 줬다니까요. 누가 1장 1절에서 4절. 이 참 성공이 뭡니까? 이 복음 가진 자가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참 성공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가 참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지 말고 사도행전에 1장 1절에서 8절에 증거를 갖다 대주라. 이 성공자에게 증거를 갖다 대주라. 복음도 주지만은 이 복음을 통해서 현장에 사실적인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성공자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참 성공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참 성공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애들이 떡을 떼주자니까 혀가 입 전자에 붙다 했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요, 새벽기도 나온 우리 참 쭉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이 새벽에 애들 안 듣고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잠을 깨어가지고 얻고 나와야 됩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한두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올라갈 겁니까? 애들은 버리도록 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애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요, 우리가 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요,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이나 그래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이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육신의 것 아닙니다. 6장 63절에 자꾸 육으로 먹이랍니다. 육으로. 육으로 먹이면 됩니까? 영으로 먹여야 되지.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인데 육을 먹이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제가 왜 일반 학교를 싫어하는 줄 압니까? 일반 학교는 공부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는 영을 안 줍니다. 안 주잖아요. 육으로만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도록 육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애가 자기가 너무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뭐 4층에서 뛰어내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다시 4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애들이 지금 이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가지고 지금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 애들부터 우리 정말 이제 다락방 가면 우리 유초등부에서 전도 잘하는데 이 애들 육으로만 안 됩니다. 떡으로만 안 된다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도 했지만은 이제 떡으로는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참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부활 새복 메시지와 이 말씀 보면서 아 이거는 지금 내가 부활돼서 이제 주님의 연합돼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 다 끝났지만은 아직도 사탄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보좌부 편에게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꺾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꺾어내고 지금 이 나라 이면적도 꺾어내고 정치판도 꺾어내고 말이야. 참 왕 대신 그리스도여 이 시간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저 정치판에 이 나라를 갖다 파괴하는 자꾸 분리하는 저런 일 꺾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일을 하나님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당신이 한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은 실제 이 사역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부활절 정말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동북교는 30년 동안 복음 쏟았습니다. 우리 다 복음 결론나게 하시고 우리 복음 결론한 우리들이 이제 현장에서 치유도 하고 성공자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도 살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지역만 하지 말고 제주를 위시해서 여수를 위시해서 이제 순회하면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순회 캠프의 축복도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